보호망.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자, 월요일 아침 지금 시간은 6시인데요. 지금 금요일날 푹 쉬고 또 월요일 아침 새 아침을 맞고 지금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케줄은 아침에 영상을 3개 올릴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까지 올리고 토요일날 어저께도 올렸어야 되는데 어저께 집에 뒤청소하냐고 그래서 아 지금 좀 피곤하긴 하네요. 허리도 좀 아픈데 무거운 거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애들 방 다 정리하고 해가지고 쉬는 게 쉬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얼굴 피곤해 보이죠. 뭐 항상 피곤이 쩌들어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많이 피곤하네요. 아 자 에어컨이 춥네요 약간. 일단은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유행이고 또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진짜 걱정이에요. 지금 부디 어저께도 제가 교회는 안 갔거든요. 2주 동안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고 뭐 협회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들었는데 와 진짜 영상 예배는 드는 건 뭐 그전부터 3월달부터 이제 조금씩 영상 예배 듣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말라. 2주 동안은 뭐 진짜 몇 명 소수의 인원만 빼놓고 전부 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와 그거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심각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정말 치료제가 빨리 나오고 확산이 좀 멈춰져서 다시 예전처럼 교회도 잘하고 그 다음에 회사도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사에 나가면 사무실에서 다 마스크 끼고 있거든요. 뭐 다른 회사도 당연하겠지만 아 막 이게 상담할 때나 뭐 할 때 되게 눈치 보여요. 제가 왠지 피해자 된 것 같고 재채기도 아닌데 말 한마디 재채기 하나 하면은 주변 사람들 막 쳐다보니까 제가 바이러스 복균자처럼. 아 그래서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도 뭐 이미지나 이런 사이도 안 좋아지고 눈치도 보이고 참 이 전염병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이 아침 몇인데 지금부터 지금 햇볕이 쨍쨍하네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멈춰져야 되는데 저번 주에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뭐 백신이 이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러시아 대통령 뭐 딸도 임상실험에서 한번 맞겠다고 그러면서까지 안전하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뭐 우리나라에 상륙할지 모르겠지만 암튼 뭐 코로나 쪽은 정말 확산이 멈춰지고 부디 하루빨리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월요일 아침은 참 함께해요. 좋아요.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전화 주고 오실까. 제가 저번 주에는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제가 제 목표는 하루에 영상 하나라도 정말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는 게 제 목표인데 요즘에 이틀 하나씩 올리고 하거든요. 절대 제 게으르다 아니면 시간 핑계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요즘에 리쿠팅 문의도 많이 오고요. 전화 문의도 많이 와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하루 일과가 그래요. 아침에 와서 아침에 영상 한번 찍고 상담하고 6시 정도에 또 영상 올리고 11시, 12시에 퇴근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상담하고 회의하고 하다 보면 9시, 10시에 끝나요. 그러면은 2, 3시간 영상 찍기가 너무 빠듯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밑작업이죠. 컨텐츠나 뭐 영상 찍기 위한 여러 가지는 절반은 오늘 끝내놓고요. 또 절반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그래서 아침에 제 영상 보시면 아침에 많이 올라간 걸 느끼실 거예요. 솔직히 저녁때 올려야 좀 이렇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좀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반대로 되니까 그래서 다시 저녁으로 이 영상을 바꿀까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저의 뭐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제가 알람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띵동 해가지고 뭐 조회수가 많이 조금씩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아우 햇빛이 이쪽에도 비치고 이걸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나오고 진짜 아 예, 햇빛이 저를 싫어하나봐요. 아 미치겠다. 예. 아무튼 주말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비도 왔고요. 그리고 아 뒤청소하고 이러니까 저도 힘들긴 하지만 저희 와이프가
뭐 책상 정리, 책장 정리, 뭐 책, 그 다음에 애들 옷 같은 거 정리하니까 애들 또 세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도 저희 위에가 누나 그 다음에 제 아들 막내 아들이지만 딱 보면은 아 애들 세 명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예 저는 뭐 한 명 두 명도 힘들긴 하지만 세 자녀 뭐 네 자녀 이렇게 키운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뭐 솔직히 아빠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빠는 그냥 나와서 돈만 벌면 되잖아요. 물론 돈 버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애들 케어하고 숙제하고 샤워시키고 옷 정리하고 와 이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쟁터예요. 전쟁터. 청소하고 뒤로 돌아보잖아요. 또 다 어지러워져 있어요. 진짜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존경스럽다. 진짜 왜 주부가 직업으로 따지면 350만원 400만원 정도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더 이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스트레스 받죠.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죠. 방 청소하죠. 애들 뭐 애들이 징징대죠. 애들이 맨날 질문하죠. 저희 와이프도 밥 먹을 때 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질문해요. 그래서 아 제발 아빠한테 질문해 막 이러는데 아 저도 질문하면 저도 듣죠. 근데 우리 와이프는 리액션을 이렇게 해주고 뭐 칭찬해주고 많이 들어주니까 그래서 아빠보다는 확실히 엄마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침에 햇빛이 쨍쨍해서 수요일날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수요일 전까지 일단은 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진짜 뭐 사람들도 출근을 잘 안 하고 눈치 보고 이러는데 빨리 아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코로나가 점점 강해지면 유튜브 연락 주신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네, 왜냐면 솔직히 밖에 못 나가니까 실내만 있으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보시고 저도 연락 많이 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유튜브 뭐 이렇게 연락 많이 오니까 코로나가 걸리면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조금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뭐 유튜브 쪽은 호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이게 뭐랄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나 여러 외식업이나 되게 힘들지언정 뭐 배달업체나 따로 이렇게 마스크 사업이나 되게 잘 되는 업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튜브도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사업이 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요즘에 보험 쪽도 보면은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더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비대면 쪽은 아무래도 요즘 뭐 만나서 솔직히 만난 자체가 일단 꺼리잖아요. 되게 껄끄럽고 눈치 보이고 계속 미루게 되는데 솔직히 보험사에서는 만나고 싶죠. 만나서 빨리 마감 짓기 전에 빨리 계약하고 싶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일단 고객들이 꺼려하고 안 만나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아 이거 예 원래 화질이 좋은데 이게 좀 뭔가 좀 지저분해진 것 같네요. 잠깐만요. 렌즈가 네, 저도 렌즈가 갈 때 됐나? 상태가 좀 안 좋네요.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 쪽은 잘 되고 있는데 비대면 쪽이 앞으로 보험 쪽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그렇고 비대면 쪽이 앞으로 계속 호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많은 설계사분들도 계시고 일반 유튜버님도 시청자분도 계실 테지만 일단은 비대면 사업 쪽을 좀 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빨리 전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보험 쪽이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쪽 알려달라 블로그 카페 쪽 알려달라 하고 연락이 오는데 일단은 제가 알려주는 부분들은 전부 다 알려드려요. 근데 알려드리는데 지금 대면으로 만나신 분들 설계사분들은 주변에 동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14년 동안 일했는데 많은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비대면 쪽을 빨리 전향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도에도 코로나가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코로나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변종 바이러스 아니면 또 다른 전염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고려한다면 비대면 쪽을 빨리 터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예전보다 8월달에 휴가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랙트님한테도 저번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아 요즘 조회수가 잘 안 나오네요. 많은 분들이 연락이 좀 뜸하네요. 이런 얘기 좀 엄살핀 얘기 좀 했었는데 일단은 제 콘텐츠가 재미가 없는지 아니면 제가 새로운 거 시도를 안 해서 그런지 요즘 교육 쪽으로 하는데 보상 쪽은 잘 안 올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교육이나 새로운 신상품도 올리긴 할 거지만 좀 이렇게 보상 쪽을 많이 올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상과 영업 쪽, 그다음 신규 계약, 그다음에 뭐 신상품이랑 신상품하고는 여러 가지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험 설계사가 보험 영업만 하면 되지 보상 알 필요가 있어? 뭐 보상가가 있고 따로 손사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혀. 예, 그거는 이제 못하시는 설계사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잘하시는 설계사분들은 질병코드 하나하나 약관을 꿰차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보상과 직원 이상처럼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고객이랑 상담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알고 거기서 응대를 해야 되고 뭐 이럴 때 이럴 때 보상이 되니까 이 특약을 가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입분들 저는 오면은 약관이나 뭐 그런 걸 좀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해요. 물론 안 하시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나 SNS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 건 좀 속상해요. 일단 많이 알아야 많이 알려주고 또 보험 가입도 시켜드리고 요즘에는 고객분도 딱 알아요. 전화통화 딱 만나보면은 아 이 사람이 하수다 뭐 고수다 오래됐다 오래 안됐다 잘 알거든요. 제가 신입분들 항상 교육할 때 그래요. 고객이랑 상담할 때 아이컨택 눈을 보고 얘기하라고요. 서로. 왜냐면 못하신 분들은 눈을 안 보고 밑에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혼자 주저주저 다 얘기하고 아 고객님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나중에 사인할 때만 여기 사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과연 그 고객이 이해도 못했겠지만 솔직히 그 계약이 오래 갈까요? 저는 오래 안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신입 입장에서는 이 고객이 궁금한 사항이나 당연히 불만사항 그 여러 가지를 반론을 제시하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받아쳐야 되는데 못 받아치는 거예요. 왜냐? 상품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모르니까. 근데 잘 아신 분들은 저는 그래요. 항상 대화하듯이 얘기하거든요. 고객님 저는 이렇게 설계했는데 어떠세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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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보험료가 좀 부담되신다면 이걸 좀 뺐는데 어떠세요? 네 그러시면 사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연락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어떠세요? 항상 눈빛을 보고 얘기하면서 서로 대화하듯이 하거든요. 그 고객이 궁금한 사항, 그 불만 사항 이런 걸 다 전부 해소시킨 다음에 클로징하고 사인을 해요. 이건 뭐 RP 과정에서도 있고 제가 고객을 만나면서 화법 중 하나인데 일단 신입분도 오면 이런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완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완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한번 지나가면 또 까먹어요. 까먹는데 그런 거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도 이런 부분에서 숙지를 하고 제가 알려줘야 나중에 클레임도 없고 그 고객분들도 만족을 해서 나중에 소개가 나와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그냥 계속 막 자기 혼자만 얘기하고 막 말 떠듬떠듬하고 막 긴장하고 고객이 뭘 말하기 전에 혼자 막 어려운 단어부터 얘기하고 잘하신 분은 쉬운 단어 먼저 얘기하는데 어려운 단어 얘기하니까 뭔 소리야 도대체. 아 됐어요 빨리 사인해요. 어쩔 수 없이 지인부인이나 소개 아니면은 아휴 본인이 인터넷으로 알아봐서 요즘에 고객분들이 인터넷 쪽을 더 많이 알아보고요 더 많이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설픈 설계사분들 한두 달 두세 달 설계사분들 정말 대놓고 내가 몇 달 안 배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 이상 딱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RP와 그다음 많은 공부, 그다음에 상위 관리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유 회사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오늘 뒤에 책상이 있는데요. 청소하다가 저희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회사에 제가 유튜브 찍을 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서 하려고 책상을 제가 어저께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거 드는데 차 위에다 넣는데 허리 삐끗해가지고 아 지금 허리가 좀 아파요. 예, 파스 붙여야 되는데 파스도 안 붙이고 아 정말 저도 제 몸에 관해서 정말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미안하다 내 몸아. 네. 예전에 유명한 강사들 있잖아요. 자기 몸을 아끼고 항상 다 듣고 있으니까 칭찬을 하라고요. 누나 고마워 오늘 이렇게 세상을 보게 해줘서 입스라 고마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옛말이 다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도 저의 신체 구조 모두 사랑합니다. 보호막님, 안티도 보험장님. 자,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저 혼자 주저리 이렇게 썰을 풀었는데,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위생 그리고 마스크 항상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차 안에서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험에 관해서 그리고 보상에 관해서 저한테 가입했건 안 했건 하여튼 뭐든지 보험에 관해서 뭐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카톡이나 아니면은 제 카카오 플러스 거의 친구 추가 저 보험만 검색하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TV 뭐 이렇게 유튜브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그 다음에 저 아마존까지 저 다 하니까 아니 아프리카 아마존이 아니고 아마존은 그런데요 아프리카까지 다 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갈증에 해소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셨다고요? 얼른 하세요. 얼른 아시겠죠? 제가 지켜볼 거예요.